수행을 시작하기 전에 몸을 먼저 가볍게 합니다. 몸에 있는 어떤 긴장이나 경직된 부분들을 풀어주면서 마음도 가볍게 합니다. 우리는 지금 뭔가를 싸워서 이기거나 부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몸을 그렇게 경직되게, 긴장되게 할 필요가 없듯이 마음도 그렇습니다. 수행의 목표를 세우는 일은 마음을 나태하지 않게 하고 보다 분발하게 하는 좋은 방법이지만, 수행의 목표를 나의 조건을 무시하고 무리해서 잡거나, 마음이 고요해지고 지혜롭게 되기보다 어떤 특별한 경계나 상황들을 겪거나, 또는 내가 경험했던 어떤 것들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데다가 목표를 두면 그렇지 않은 모든 순간들이 지루해지고 의미가 없고 자칫하면 퇴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그럴 때면 우리의 목표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수행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호흡에 머무르지 못하는 마음을 호흡으로 되돌려 놓고, 또 호흡에 머무르는 마음이 더 고요하고 편안하게 머무르도록 생각과 번뇌와 느낌들을 내려놓고 내려놓을 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지금 이렇게 호흡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과 공간, 이런 기회가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일입니다. 허황된 목표를 자꾸 생각하면서 헐떡이기보다 지금 이렇게 다시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구나. 참으로 기쁜 일이구나.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가질수록 호흡을 움켜쥐려는, 마음을 어떻게 조작하려는 욕망이나 성냄은 가라앉고 더 호흡에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머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내가 좌복에 앉아 있듯이 다른 도반들도 이렇게 마음을 내어 수행할 기회가 있을 텐데요. 우리 모두 이렇게 지금 수행할 기회가 있다는 것을 서로를 위해 기뻐하는 마음을 잠깐 가지고 기꺼운 마음으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숨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줄 알고 숨이 나가면 나가는 줄 압니다. 숨이 길면 긴줄 알고 숨이 짧으면 짧은 줄 압니다.
자, 이제 잠시 수행한 시간을 돌아보면서 반주할 텐데요. 대체로 호흡에 잘 머물렀는지 또는 이런저런 생각과 느낌들에 끌려다녔는지 살펴봅니다. 이런저런 생각과 느낌들에 끌려다닐 때와 다르게 호흡에 잘 머물렀다면 무엇을 조건으로 호흡에 잘 머물렀는지 살펴봅니다. 반대로 계속 반복해서 생각나거나 일어나는 감정들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대상이고 대상들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것들이고 어떤 장애에 해당하는지 생각해 봅니다. 어떤 장애들은 단순히 오늘의 수행에서만 반복되는 게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여러 날 동안 계속 반복해서 떠오를 수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이러한 번뇌들에 대처하면서 어떤 선법들이 개발되는지 같은 장애에 대처해 오면서 전과 바뀐 점은 무엇인지 떠올려 봅니다.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번뇌에 대해서 이 번뇌가 계속 일어났는가, 완전히 사라졌는가에만 주안점을 두면 이게 없어지지 않은 이상 수행은 늘지 않고 있고 정체되어 있고 또는 퇴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여 의욕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그 번뇌가 없어지진 않아도 그것들을 계속 대처하는 가운데 개발되는 선법과 지혜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계속
계속해서 생각하고 반조하고 소중히 할수록 수행은 나날이 힘을 얻고 지속하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 장애에 대처하며 얻은 선법들을 기뻐하며 수행을 마칩니다.